아웃이야. 아웃이야. 아이쿠. 본드 아이쿠입니다. 아, 여기 지금 세무서 앞에 왔는데, 아, 요새 탈세 유튜브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. 사업의 선배로, 또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.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세무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, 그런 사람들은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겠지? 오늘 아침에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유튜브 한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탈세자 누구냐고. 야,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내가 그거 알 바 아니고.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보도 나오면 그게 누구냐 뭐 이런 명단 찾고 막 이러는데 나는 관심 없어. 그런데 단지 그 기사를 보니까 구독자 10만에 구독자 200명인데 10만은 언제 될 수 있고, 그 10만이 그러면 구독해주는 그걸로 이런 이원식 보태서 그게 몇십억이 되고 억대의 탈세를 한다는 이야기야?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잖아. 내가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. 내가 판단할 때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아웃돼야 되지만 우리 선한 일반 우리 유튜버들은 더 집중해서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. 아이쿠. 유튜브로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해답이 곧 구독자 수인데, 10만 명, 20만 명이 모여져서 그 사람들이 보는 광고, 그 사람들이 보는 영상 때문에 돈을 만들어서 유튜브들이 사업을 한다면 구독자들의 클릭은 어떤 선행이,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일 거란 말이야. 자기네들이 그렇게 클릭해주고 영상을 봐줌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유익함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만들으라고 그걸 해주는 것인데, 그거를 잔머리 굴려서 탈세를 하거나 이러는 거는 구독자들에 대한 배반 행위? 배신 행위? 사업을 오래 했던 내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, 사업은 모든 일은 올바르게 시작돼야 돼. 근데 그게 나쁜 설계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행을 바라거나 1%라도 잘못된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 일을 진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10배, 100배로 비용을 써야 그 잘못된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사업을 해본 최종적인 경험이야. 아이쿠.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. 일부 뭐 정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 후원받은 거 소득신고 누락하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도 뭐 돌고도 있고, 차명계좌 이용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무신고 가산세라 그래서 이게 20% 붙게 되고 매년 횟수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1억 정도 세금을 누락하잖아? 그러면 5년만 지나면 그 2억이 돼버려. 1억 안 내고 나중에 그 결국은 2억을 내야 되는 좋은 유튜브, 필요한 유튜브, 중요한 유튜브, 그러면서 재미있는 유튜브.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유튜브지만 탈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웃시키는. 너 이제 오늘부터 아웃이야. 아이쿠. 아, 야, 내가 꼰대라. 이게 뭐 좀 늦잖아. 신문 기사를 봤는데 보통 기사로 그냥 넘겨버리려고 그랬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성질 나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내 저질러버린 거야. 이거 반드시 보내라.